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 반갑습니다. 계양구 팀장 박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양구 규련동에서 유일한 신축 현장인데 자녀가 딱 하나 남은 현장을 다시 촬영을 왔어요. 분양가는 3억 초중반인데 확실한 내고가 가능한 오늘 현장 되겠습니다. 전용용이 큰 건 아닌데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완전 신혼부부가 살기 아주 좋은 구조고요. 주변이 일단 아파트가 감싸고 있어서 생활하기 편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차는 큰 차도 뭉클할 일 없는 구조로 자조식 100% 나오는 현장이고요. 오늘 보실 집은 이 안쪽에 C동이에요. 지금 저기 테라스 보이실까요? 저기 위쪽에 테라스 보이시죠? 저겁니다. 딱 한 세대 남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바까바까. 자, 제가 정말 많이 찍었던 계양구 규련동의 단지형 빌라죠. 여기가 이제 규련역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는 가까운데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도보로 8분 정도 또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현장이긴 한데 네. 다 나가고 일단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거 하나 예. 특가. 특가. 네. 가격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네. 집을 보실 때 3대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지하철이 가깝냐. 네, 그렇죠. 담보대출이 잘 나오냐. 테라스가 있냐. 아, 테라스가 있냐. 아. 그래서 333. 아, 테라스가 있구나. 그렇죠. 뭐 약간 힌트 드렸죠? 가격 약간 힌트 드린 거예요. 네. 하지만 확실히 내고가 가능합니다. 자녀기 때문에. 전실이고요. 전실은 작아요. 여기가 내부가 넓은 타입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 남았고 오픈용으로 이렇게 중문 설치될 수 있게끔 시공을 벽면에 해놨고 신발장은 두 칸입니다. 아래 띄움 시공 들어있고 내부 들어오실게요. 자,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부 구조가 작습니다. 주방, 3번 방, 메인 욕실, 안방, 지금 서 계신 곳이 거실, 그리고 2번 방이에요. 주방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동선 좋게 D자 모양이에요. 실평수가 한 16평 정도 되는 현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2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정도가 살기 적당한 크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녀 매물 하나밖에 안 남았고 네. D자 모양의 환기창이 일단 큼지막하게 뚫려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이거 옵션이에요. 상부장, 하부장은 이제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죠. 2인 가구가 쓰기에는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가스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가스 연결하면 이제 인덕션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안쪽 들어가면 3번 방인데 이게 전체적인 전용 면적이 작을 뿐인지 집 구조는 잘 빼놨거든요. 2405에 2787이 나옵니다. 크네요, 진짜. 주방 옆쪽에 딱 붙어 있는 구조고요. 네. 자, 다용도실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폭이 1.1m 가까이 나와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진짜. 근데 타일이 거의 뭐 약간 한 장 안 되게끔 들어가져 있고 그렇죠. 수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큰지만 까고 단지형 아파트가 네. U자 형태로 감싸고 네. 그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쪽에? 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참고적으로 공시가가 안 빠졌습니다.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주변 입지가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 여기 옆에 살았어요, 저희 고객분이. 바까바까. 메인 욕실로 들어오면 네. 욕실이 생각보다 깊이감 있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샤워하는 공간은 딱 샤워할 만큼만 딱 해놓고 세면대나 양변기가 이제 넉넉하게 이제 폭이 좀 있는 편으로 네. 시공을 해놓은 거죠. 네. 네. 거실 빼고 나머지 사이즈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네. 테라스는 사실상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네. 일조건이 건물에 이제 가림이 안 되잖아요. 네. 방해가 안 되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를 테라스로 빼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옆으로 이동하면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에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거 다 옵션이에요. 주방장, 스타일러 다 에어컨 옵션이에요. 네. 이쪽 길이가 3177이에요. 3225입니다. 한 요 정도 장 공간이 열자고 남는 공간은 스타일러를 집어넣은 거죠. 이쪽에 이제 마트나 이런 거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규련역에 가까운 건데 네. 한정거장 더 가시면 이제 공항철도가 나오죠. 계양역. 네, 계양역이 나오고 버스편 이용해서 계양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계양역이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아요. 공항철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얘기 좀 하죠. 바까바까.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은데 뚱뚱한 게 시공돼 있어서 볼일 보고 세면하는 용도는 충분히 되고요. 환기창이 있다는 거 큰 장점입니다. 네. 유일하게 좀 아쉬운 게 거실이 좀 작게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거실이 이게 테라스가 빠져가지고 좀 작은 것이 테라스 안 빠지면 이거 안 빠진 집은 좀 크더라고. 그거는 이제 나갔어요. 자, 2번 방에 들어왔고 2번 방 사이즈를 재드리면 2389에 3169. 어우, 크네. 꽤 큼지막하죠. 환기창은 다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채광은 아주 잘 들어온 타입이고요.
자, 거실 보면 살짝 아쉬운 게 좀 나와요, 이게. 자, 테라스 공간이 좀 잡아먹기 때문에 신혼부부시니까 3인용 소파에 그냥 TV 정도 놓을 공간? 아, 그렇죠. 어, 폭은 그래도 좀 나올 거예요. 폭은 3.2m. 에어컨은 대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하나 틀어놓으면 전용률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람이 들어가겠죠. 거실 환기창과 이 창문 열면 시원시원합니다.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슬리퍼를 바꿔서 테라스에 나가볼게요. 바까바까 테라스에 나왔어요. 길다란 테라스가 이 안쪽 끝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전, 하수도, 뭐 전기는 다 나와 있네요. 실내기도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소음은 덜하게 했고요. 테라스가 있다는 건 장점 중 하나가 뭐 식물도 키울 수 있지만 창문 닦는 게 가장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안쪽만 닦지 바깥쪽은 잘 못 닦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네, 테라스가 있으면 이 창문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 현장 분양가 제가 아까 살짝 힌트 드렸죠. 뭐 3대 조건 하면서 뭐 3,3,3 거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내구가 가능해요. 자녀 처리기 때문에 내구가 가능하니까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건조한 바깥팀장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마TV의 바깥이었습니다. 바깥.